강사 목사가 담임 목사여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4주간 2월 달 내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이런 종이 받았습니까? 예, 우리 찬양대도 다 받으셨죠? 예, 혹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좀 전해드리도록 맨 앞쪽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볼펜 같은 거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안 적어도 되게 아주 쉽게 할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괄호 안에 답을 많이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답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일여전도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일여전도회 그 회원님들이 아주 고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앞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만 보고 설교를 할 수 없어서 다 이렇게 같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연세가 드셔도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래 서러운 은혜를 주시고, 이왕이면 속사람만 서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사람도 늘 아름답고 고운 자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좋겠고, 다 못하시더라도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은 하나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 여전도회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밀려났던 우리 한나회, 사라회 회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앞에 계시다가 뒤에 계시니까 제가 조금 서운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교회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영혼이 새로워지시고 또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력은 꼭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세월이 한 7년, 8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데, 열이 왜 나는지 원인을 몰라서 그냥 병원에 계속 다니기만 했는데, 이게 이제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좀 내렸다가, 좀 두면 또 열이 올라가고, 배가 아프고. 근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수련회를 그냥 데려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혼자 방에 있는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하는 경기 아십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막 손발에 마비가 오는 그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친구가 문자를 했는데 문자를 안 받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또 같이 갔던 우리 성도들 중에 의사가 있어서 긴급 조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열이 왜 나는지. 그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 되어서 그날 밤을 거기서 지나고 서울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무튼 뭐 저기 척수 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니 담당하는 의사가 이제 저를 부르더니 이게 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경기라고 하는 게 만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경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건, 이게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 간질일지도 모르니까 뇌파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뇌파 검사를 하자.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딸도 없고 아들 하나인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사실은 혹시 이제 간질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요. 그래서 그날 이제 뇌파 검사를 하기로 하고 아침에 말씀을
아들과 함께 좀 묵상하고 그리고 아들의 이제 그 침대를 끌고 이제 병실에서 내려와서 검사실로 이렇게 침대가 탁 들어가고 나서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런 순간이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밖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아침에 그 아들과 함께 묵상했던 저는 이제 늘 그 날마다 솟는 샘물 이런 큐티지로 큐티를 하니까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뭔가를 떠올려 보니까 요즘 우리 역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7년 전이었는데 7년인가 8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역대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 중에 곤고하다는 말 아하스 왕이 곤고하다는 그 대목이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곤고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뇌파검사실에 이렇게 놓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곤고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기도도 못하고 있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하는 제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전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에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곤고한데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저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모모 집사님입니다. 제가 그때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지 않고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텐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도와주기는 그냥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냥 힘들게 했던 김 집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속으로 그 집사님을 많이 미워했거든요. 아니 목사를 도와주지도 못해요.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음으로 막 비판도 하고 정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지금 아들이 간질인지 아닌지 몰라서 뇌파검사실에 아들이 들어가 있는 순간 하필 하나님이 그때 그 집사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빨리 그 김지사에게 전화해서 너 마음을 고백하고 잘못을 구해라. 용서를 빌으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은 잘합니다. 아침에 그 말씀 묵상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곤고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들고요. 011-722-34-00 제가 번호도 외우고 있습니다. 번호를 딱 눌러서 신호가 뚜뚜뚜 세 번 딱 가는데 안 받길래 제가 얼른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시 전화를 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눌렀는데 그 집사님이 딱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제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목사가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려 제가 아 집사님 그냥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정말 제가 집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딱 끊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화를 딱 하고 전화기를 딱 끊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곤고하고 그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제 마음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딱 끊는 순간 어디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전혀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아들이 지금 뇌파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실에 들어가 있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제 인생에 부어주셨던 은혜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 제 아들이 지금 뇌파검사실에 들어가 있지만 아들이 어떤 결과를 주어지시든지 간에 정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궁금하시죠? 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한 게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떠도는가 하면 그 김철우 목사가 그 김집사한테 뭘 되게 잘못했는지 몰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더라. 아, 물론 제가 전화로 용서를 구했지만 제가 무릎을 꿇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그런 얘기 듣는 거 참 싫어합니다. 제가 남에게 싫은 소리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듣지 않는 편인데 그런 얘기하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길래 제가 예,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 주쯤 더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깍쟁이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참 깍쟁이고 자기 속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평소에도 좀 좋아했는데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목사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셔서 자기들 힘든 얘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들 어려운 얘기도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사역을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은혜 받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주 동안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요지는 이겁니다. 요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순종하자. 한 가지라도 생활에 적용하자.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십시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뭐 큐티라고도 하고 말씀 묵상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큐티를 잘 못하고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고 왜 성경을 스스로 읽기에는 참 힘든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경책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어려운 책입니까? 어렵지 않은 책입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 맞습니다.
성경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쉬운 책 아닙니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다른 나라 문화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밑에 그 다음 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책이라고요?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제가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닌지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갈로가 두 개 있는데 성경은 처음 갈로에는요 신학자, 저거 보시죠. 신학자.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있죠. 신학자, 신학 박사님들, 그죠? 그 신학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에는요 목회자. 목회자. 목회자는 이렇게 저처럼 목사여서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일까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책일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경은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세시대 아십니까? 천년 동안의 그 암흑기. 그때 로마 가톨릭이 이 세상 정부와 권력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 종교의 횡포를 부렸던 그 천년의 중세시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중세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라틴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중세시대에는 주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말이 영어, 뭐 불어, 뭐 이런 걸 사용했는데 이미 로마 나라는 망하고 말았는데 로마어 라틴어로 이걸 번역해놓고 더 이상 성경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읽는 것일까요? 그 가톨릭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사제들이 해석해주는 그 조금의 말씀만을 일반 성도들은 그냥 기독량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천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왕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주 뭐 고약한 그런 성경을 가진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네들 어려운 성경 가지고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려운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 읽어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성경은 해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 관로가 뭐겠습니까? 순종의 대상이다. 적으십시오. 자, 성경은 해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다. 우리 일요전도회나 사라반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또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서만 읽으면 이 성경은 진짜 어려운 책입니다. 이건 신학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이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나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성경이 쉬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이나 연구만을 위하여 읽으면 그렇게 성경을 펼치면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봄천교회 와서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제일 힘든 것은 돌아서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일
제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읽으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말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는데 하루에 성경 10장 읽었다. 이번 구역 모임 보고 왔는데 내가 100장 읽었다고 보고해야지. 그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막 10장, 100장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읽어도, 한 장을 읽어도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으면 내가 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읽으시라고요? 순종을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모두 다 와 성경 너무 재미있다. 성경 너무 쉽다. 그런 고백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가보니까요. 신대원 3년만 졸업하고 목사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THM,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신학대학원 3년입니다.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3년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려면 그 다음 단계 신학석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신학석사. 그 다음에 신학박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2년이나 3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만 저는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서울 가보니까 전부 다 THM하고 신학석사하고 신학박사하고 또 어디에서 뭐 또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저 주눅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학박사가 되고 성경 해석학 박사가 되고 설교학 박사가 되어도 얼마나 설교를 어렵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제가 제 아들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제가 그 큐티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총무로 섬기고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큐티 열심히 하는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3년을 섬기는 동안에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한 3년을 성경을 열심히 제가 읽었더니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3년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면 그 한 장의 말씀이 고스란히 제게 눈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쉽게 하지요. 제가 무슨 신학 사전 보고 연구해서 하면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늘 펼치기 때문에 저에게 성경이 늘 열려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을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꼭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펼쳐서 읽는 말씀도 늘 순종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닫아놓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세면을 다 마치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곳을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찾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찾아주십시오. 남자 성도님들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다 찾으셨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보십시오. 여기 모든 성경의 예언,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해석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우리 교회랑 아주 가까운 교회를 9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 자천동 골짜기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소시적에 공부를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싶으셨는데 소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못 깨우치시고 또 예수를 좀 늦게 믿으셔가지고 참 늘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한글을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고 그 할머니에게 그냥 글자를 크게 적어주고 찬송을 크게 부를 때마다 이 글자랑 찬송가사랑 부르는 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그 할머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 순수하게 손자들에게 시켜서 찬송 부를 찬송을 크게 적어가지고 글자를 크게 적어가지고 성도들이 찬송 부를 때에 그 할머니는 그 찬송 가사랑 글자를 맞추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한글을 읽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성경책에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글자로 된 성경을 가져다 놓고 그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분이 1년에 성경을 1독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학교도 가보지 못하시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익힌 그 한글로 예? 그 한글로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할머님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받았지요, 여러분. 안 받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소학교도 못 가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다가 한글을 깨우친 그 할머니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하고 신학 연구를 하고 신학 박사를 받아서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읽는 박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그냥 말씀을 그저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인간들의 기록이고 이런 성경의 이적은 다 잘못된 기록이고 성경을 회를 치면서 말이죠. 성경을 무슨 인간의 어떤 기록지음으로 성경을 어떤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문서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학교도 못 간 할머니가 찬송 부르다가 익힌 한글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그 할머니가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할머니를 만나주시고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 그 할머니가 1년에 성경을 1독씩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큐티 하자 말씀 묵상하자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데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자 그러면 여러분 다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말씀 묵상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란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준다. 내 삶을 해석해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큐티를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찾고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명해주고 내 삶을 해석해주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묵상이란 큐티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큐티를 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통로가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알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큐티에 대하여서 정의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큐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냥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큐티의 목적, 성경 말씀 묵상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좋아하시죠? 그죠? 막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원에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또 막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보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교신교단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입니다. 그죠? 너무 말씀 해가지고 조금, 예, 그렇지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것들, 또 어떤 큰 은사나 어떤 놀라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안 다니시죠? 네, 기도원 갈 때 꼭 저한테 얘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도 되는 기도원과 가면 안 되는 기도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기도원이 있는가 하면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이상하게 집회를 통해서 이상한 은혜를 주는 기도원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적으로 흐려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위험성들을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고 만약 저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로님들에게도 알아도 꼭 물으셔가지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네 가지 것만 좀 빨리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으로 묵상하며 감성으로 친교하며 의지로 실천한다. 여러분,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 그죠? 예, 아는 것, 지식. 그 다음에 감. 감은 뭡니까? 정은 뭡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부분. 의지는 뭡니까? 의지? 의지는 뭡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머리만 크고 그냥 몸은 왜소한 예전에 가분수 아십니까? 사실은 가분수가 아니고 과분수인데 그런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게 가슴입니다. 가슴.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의 손과 발, 의지적인 부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위임 감사예배할 때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옛날에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호박 따다가 호박 국거리 먹으면서, 그거는 의지적인 부분까지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의지적인 부분까지 내려갈 때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발로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가 뭐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인격은 지, 정, 의. 그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발로 실천하는, 거기에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지, 정, 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뭔가 하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오늘날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는 만나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 큐티의 유통기한은? 큐티의 유통기한은 며칠이겠습니까? 만 하루, 그죠? 24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죠. 욕심이 나가지고 좀 많이 거두었거나 이틀치를 거두어주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만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요,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면 이제 매일매일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제가 어떻게 큐티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큐티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확실히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저기 자꾸 한나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일요전도회 회원님들 앞으로 말씀 묵상 큐티 좀 해볼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라반 어머님들 앞으로 말씀 묵상 큐티 좀 해볼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온 교인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고, 또 하다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두운 인생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 그렇게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일요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 묵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큐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큐티가 어렵지 않다, 성경은 순종하기 위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책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모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